안녕하세요, 친구. 가수 이찬원의 최신 소식과 정보를 모아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내부 정보입니다. 채널을 시청하고 구독하세요. 학생회장, 출신 이찬원, 수능 재도전, 똑똑이다움 점수 공개, 미스터트롯, 브레인 이찬원이 2021년도 수능 사회탐구 영역 사회문화시험을 치렀다. 이찬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찬원 2021 수능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이찬원은 30분 동안 사회문화 문제를 직접 풀었다. 이찬원은 웬일이야? 나 6년 전에 쳤는데 라며 걱정스럽게 문제 풀기를 시작하더니 종료 시간이 다가오자 나머지는 다 3번으로 찍겠다. 망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찬원의 찍기 신공이 효과가 있었는지 그는 50점 만점에 26점을 받았다. 이찬원은 풀었던 것만 보면 37점 중 26점이다. 이라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1등급이 44점이라니. 되게 어려웠나 보다. 저는 5등급에 해당한다. 25점만 맞아도 소원이 없겠다 했는데 26점을 받았다. 며 웃음을 지었다. 이찬원, 초중교 전교회장, 출신 똑쟁이. 이찬원은 뽕숭아 학당에서 IQ 테스트를 받은 적이 있다. 2021 능력평가에서 다양한 테스트들을 받으며 트롯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도 뛰어난 재능과 센스가 있음을 증명했는데 이찬원이 1위에 올라 토뷰 대표 브레인이 되었다. 이찬원은 상위 5%에 해당하는 점수다. 언어와 시공간 능력이 좋아 균형이 좋다. 능력과 유연함을 동시에 가졌다. 영재성이 있었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좀 쉽게 한다라고 칭찬을 들었다. 방송 후 시청자들은 각종 SNS와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이찬원 노래 연기 예능까지 점령한 뇌생남 역시 찬또위기 뽕브레인 이찬원 최고로 사랑합니다. 뽕숭아학당 브레인 1위 찬원님 너무 자랑스러워요 등 뜨거운 반응을 쏟아냈다. 이찬원은 초중고 학창시절 내내 전교회장을 맡았다고 밝혀 두뇌는 물론 리더십, 기호관계에서도 우수했음을 증명했다. 첫 번째 뉴스는 여기에서 끝납니다. 두 번째 뉴스를 시청하도록 초대됩니다. 플레이리스 또 이찬원 엑스 김희재 캔디보이 변신 심쿵 유발. 이찬원과 김희재가 캔디보이로 변신했다. 지난 7일 미스터트롯 공식 SNS에 그때그때 다른 트롯 차트쇼 플레이리스트라며 여러분의 마음을 훔친 TOP6 히어로 출몰 잘생긴 게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플레이리스트도 스튜디오에서 촬영에 임하고 있는 이찬원과 김희재의 스틸을 담겼다. 이찬원과 김희재는 각각 화이트 니트와 헤링본 패턴의 카디건을 걸친 채 남친미를 발산하고 있다. 특히 양엄지 손가락으로 포즈를 취한 채 환하게 웃고 있는 김희재와 우수에 찬듯 그윽한 눈망울을 하고 있는 이찬원의 극과 극 모습이 눈길을 끈다. 이어진 사진에서는 캔디보이로 변신한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심쿵을 자아냈다. 알록달록한 롤리팝을 먹고 있는 이찬원과 김희재는 꾸러기 같은 귀여움으로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한편 플레이리스트 또는 찬보이키 이찬원과 히욘세 김희재가 함께하는 음악 큐레이션 예능이다. 유튜브 채널 미스앤미스터트롯에서 매주 월요일 공개되며 TV조선에서는 매주 수요일 뽕숭아 학당이 끝난 후 밤 12시에 만날 수 있다. 벌써 1년 임영웅 미스터트롯 진당선 1주년 임영웅 팬클럽 기념 기부 시작. 임영웅 팬클럽 임히어로 서포터즈가 임영웅의 미스터트롯 진당선 1주년을 기념해 기부 행진을 펼쳤다. 임히어로 서포터즈는 지난해 3월 14일 임영웅이 미스터트롯 진으로 당선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포천시에 1차 5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6월에 2차 기부로 500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포천은 임영웅의 고향으로 전달받은 기부금은 포천시에 새롭게 추진 중인 사업인 포천 관내 공동생활, 보육시설, 아동들의 취업 연계를 위한 바리스타 육성에 사용될 예정이다.
추진되는 사업은 시설 학생들의 바리스타 자격 취득 및 카페 건립. 카페는 학생들의 실습을 위한 장소로 제공되며 카페 운영 수익은 시설 아동들의 교육비로 재환원되는 구조로 운영될 예정이다. 임희열의 서포터즈 회원들은 임영웅 가수 덕분에 매일 행복한 순간순간들을 이어가고 있다. 오래전부터 선행을 실천해온 가수를 본받아 지난해부터 꾸준히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라고 전했다. 임영웅 최애돌 셀럽 1위. 한편 임영웅은 최애돌 셀럽에서 조사한 3월 기부천사 1위를 차지했다. 2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팬들의 투표를 집계한 최애돌 셀럽은 3000점 만점 기준 임영웅은 2998점을 받아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2위는 군복무 중인 김호중이 차지했다. 2967점을 받은 김호중은 팬클럽 RS 덕분에 누적 순위 1위로 선정됐다. 3위는 이찬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찬원은 팬클럽 찬스의 뜨거운 응원 속에 3000점 만점 중 2940점을 받았다. 3월 기부천사로 선정된 임영웅, 김호중, 이찬원은 각자의 이름으로 총 150만원을 미랄복지재단에 기부해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기부하게 된다. 임영웅, 영탁, 이찬원, 김희재, 장민우, 황윤성, 박성웅과 함께 영웅봉색, 재현. 1. 임영웅, 영탁, 이찬원, 김희재, 장민우, 황윤성이 박성웅과 느와르 액션을 배우는 장면이 공개됐다. 이날 미스터트롯 인스타그램에는 예고 박성웅 선배에게 배우는 영웅 뽕색 액션으로 시작했다가 뽕숭아 스타일러 샵 뽕숭아 학당 샵 영웅 뽕색 샵 개봉박두 3월 10일 수요일 밤 10시 본방사수라는 멘트와 함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은 뽕숭아 학당 예고 영상으로 해당 영상 속에서 박성웅은 영화 속 악당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를 본 임영웅, 영탁, 이찬원, 김희재, 장민우, 황윤성은 환호성을 지르며 반가워했다. 트롯맨들 역시 전설의 느와르 영화 영웅 본색 속 주윤발과 장국영을 재현하려는 듯 트렌치코트에 선글라스, 성냥개비를 입에 문체폼을 잡으며 등장했다. 특히 연기력이 뒷받침되는 영탁의 건달 연기가 잠깐 보여졌는데 본방송에서 더욱 기대된다. 이어진 장면에서는 박성웅이 멋진 격투 액션을 보여주었고 6명의 트롯맨들도 액션 연기를 배우고 연습을 했는데 결국 코믹 액션으로 변모하자 박성웅은 엑스판이구만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과연 이들이 멋진 느와르 액션 연기를 완성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10일 밤 뽕숭아 학당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